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곡풍제풍의 제9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째자 말 몰아갈 구자지요.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시를 째자 말 몰 구자. 제구박박하니 전불주각이로다. 노도유탕이 어늘 제자 발석이로다. 네. 시를 째자 말 몰 구자. 말을 갖다가 급하게 몰아. 박자는 얇을 박자인데 여기서는 급박하다 할 박자지요. 네, 이 장은 부입니다. 그리고 제구는 사장으로 되어 있고 사구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박은 빨리 달리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빨리 따그닥따그닥 말이 그냥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를 박박이라고 했네. 급하게 몰아가는 소리. 그리고 점은 대자리 점인데 여기는 방문석 자리를 까는 사방형으로 네모가 뻔하게 만들어진 그런 자리입니다. 불은 수레 뒤에 창문이네요. 수레 덮을, 수레 가릴 불이라고 그랬는데 수레를 뒤에 있는 창문. 그리고 주는 붉을 주자인데요. 붉은 칠입니다. 곽은 털을 제거한 짐승 가죽으로 수레를 덮는 것이니 가죽 바탕에다가 붉은 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탕할 탕자 여기에서는 평탄하다고 해석을 했고요. 요 발석은 이 석자는 그게 잘숙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출발했다, 숙소에서 떠남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쌩쌩 달리는 수레 뒷문은 방문석, 뜯개는 붉은 가죽일세. 노나라 가는 길 평탄한데 제 나라 여인 잠자고 떠나네. 네, 제 나라 사람이 문강이 이런 수레를 타고 와서 양공과 만남을 풍자한 것입니다. 문강은 제나라 항공한테 시집을 갔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양공, 노나라 양공하고 만나서 이 바람을 피운 그런 안 좋은 설레지요. 자, 보겠습니다. 사려제제하니 수빈이니로다. 노도유탕이 어늘 제자계제로다. 역시 부입니다. 려는 흑색말이네요. 제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건널 제자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마늘 제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니니나 니에는 니에는 부드러운 모양이지요. 이전 꽃비 빗자고 드리울 숫자입니다. 그리고 방탕할 당자는 평탄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여기서 개제는 즐겁고 화평한 것입니다. 끓이거나 부끄러워하는 뜻이 없음을 말았네요.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필 검은 말, 드리운 꽃비 부드럽네. 노나라 가는 길 평탄한데 제 나라 여인이 신바람이 났네. 끓이거나 부끄러우면서 마음대로 신바람 나게 노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수상상이 어늘 행인방방이로다. 노도유탕이 어늘 제자고상이로다. 역시 부입니다. 문은 물 이름입니다. 물 이름. 그리고 제 나라의 남쪽과 노나라의 북쪽에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계에 있네요. 네, 그리고 상상. 이건 이제 끓일 탕자인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서는 물 세차게 흐르다고 해서 상자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 흐르게 세차게 흐를 상. 그리고 행인이고요. 방방은 마늘 방자입니다. 또 성시 팽으로 읽기도 합니다. 성시일 때는 팽이 됩니다. 많다는 뜻으로 설명할 때는 방으로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날고자 날개상자지요. 자, 보겠습니다. 문수는 넘실넘실한데 오가는 사람들 북적북적, 노나라 가는 길 평탄한데 제 나라 여인 시달리고 있네. 문수도도 늘 행인표표로다. 노도유탕이여 늘 제자유오로다. 네, 역시 부입니다. 도도는 도도히 흐르는 물, 흐를 도자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물, 표는 마늘 표자,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문수는 출렁출렁 오가는 사람 넘쳐나네. 노나라 가는 길 평탄한데 제 나라 여인은 노란하네. 노란하네요. 네, 다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쌩쌩 달리는 수레 뒷문은 방문석, 덮개는 붉은 가죽일세. 노나라 가는 길 평탄한데 제 나라 여인은 잠을 자고 떠나네. 네 아름다운 네필 검은말 드리운 고삐 부드럽네. 노나라 가는 길 평탄한데 제 나라 여인은 신바람이 났구나. 문수는 넘실넘실한데 오가는 사람들은 북적북적 이로다. 노나라 가는 길 평탄한데 제 나라 여인은 시달리네. 날개 달고 날아갔네요. 문수는 도도히 흐르는 것, 문수유는 출렁출렁 오가는 사람은 넘쳐나네. 노나라 가는 길 평탄한데 제 나라 여인은 노란하는구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쌩쌩 달리는 수레에 뜯기는 붉은 가죽, 아주 가죽을 털을 뽑고 잘 다듬은 가죽을 깔아놨던 모양입니다. 뜯기를 덮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